역대상 12장을 공부해 볼게요. 제왈 군자는 불기니라. 기자는 그릇기자예요. 해석을 하면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불기,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. 그 말이 뭘까요? 이 그릇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요거밖에는 담을 수가 없잖아. 그치? 그 얘기는 뭐냐면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군자는 한 가지만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. 이것저것 그릇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불변이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더 큰 사람, 더 넓은 사람, 더 깊은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지. 기자는 각적 기용이 불능 상통이니. 이 그릇이라는 것은 각각 그 용도에 적합해서 불능 상통, 서로 통용할 수가 없어요. 그죠? 여기다가 컵으로 쓸 수 없잖아, 이거는. 그렇게. 그러니 성덕지사는, 이 군자를 성덕지사라 그래요. 그 뭘까요? 성자는 이룰 성자, 덕자는 큰 덕자니까 덕을 완성한 선비, 그게 성덕지사야. 성덕지사는 채무불국으로, 이 채자는 본바탕이라는 뜻이에요. 본바탕이 갖출구자지요.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용무불주요. 이 본체가, 이 채자는 본바탕이 그렇다면 용은 쓰임이지. 쓰지는 것이 무불주, 두루주자요. 두루두루 다 써먹지 못하는 바가 없단 말이지. 사람이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 바탕이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어야 나중에 써먹을 때도 그쪽 분야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. 비특위일제일예이라. 이 비자는 안일비자고 특자는 다만 특자예요. 다만 일체, 하나의 재주, 일예, 하나의 예능, 하나의 재주와 하나의 그 예능이 될 뿐만이 아니더라 이거지. 이게 공부를 두루두루, 이 역사도 하고 문학도 하고 국사도 하고 두루두루 다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전체가 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요. 한 가지만을 잘하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런데 이 그릇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. 지금 공부해 나갈 때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겠다 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큰 사장님이 됐거나 이게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쓸까요? 그릇으로 써먹어요. 자네는 어떤 분야를 잘하니까 이쪽 분야를 맡아주시게, 자네는 또 이쪽 분야를 잘하니까 이쪽 분야를 맡아주시게, 이렇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릇으로 써먹는 것, 그게 그릇이야. 그릇. 우리 공부해 나갈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한다고요? 나는 하나만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고 두루두루 다 잘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갖춘단 말이지. 그게 바로 군자 불기야.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. 한번 읽어볼게요. 제왈 군자는 불기니라. 기자는 각적 기용이 불능상통이니. 성덕지사는 채무불구구로 용무불주요. 비특위 일제 일예이라.